아빠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어. 사과를 먹은 벌레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, 그 벌레는 사과를 몽땅 먹고서 결국 배가 터져 죽어버렸어. 그 모습은 마치 요즘 우리의 얘기를 하는 듯해. 욕심은 끝이 없고 배가 불러도 계속 입에 우겼나. 만족을 모르고 남을 뭉개면서 정상을 올라가면은 결국에 배가 터져 죽어도 난 몰라.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배가 터져 배가 터져 당장 내가 필요할 땐 슬픈 얼굴을 지으며 도와달라 해놓고 뒤돌아보니 어째 욕을 해. 욕심은 끝이 없고 배가 불러도 불러도 너무 불렀잖아.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왜 네가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. 배가 터져 죽어도 난 몰라.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배가 터져 배가 터져 죽어도 난 몰라. 죽었으면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배가 터져라. 감사합니다.